예로부터 복을 싸먹는다고 하여 널리 사랑을 받아온 쌈채소의 재화. 특히 한국인들은 쌈의 민족이라고 불릴 정도로 다양한 음식에 상추를 곁들이는데 사시사철 손쉽게 구할 수 있어 밥상을 풍성하게 해주는 명품 조연이자 비타민 A, B, C, 철분과 엽산 등 영양까지 똘똘 뭉친 상추를 둘러싼 수상한 소문을 파헤친다. 우리 이제 배고픈데 먹어볼까? 자기들 농부의 마음이 이런 걸까? 귀로 뿌리니라고 허리도 아프고 힘들었는데 아유 상추 잘 자란 걸 보니까 안 먹어도 배부른 것 같아. 그러니까 말이야. 상추 심을 때는 힘들었는데 상추 수확하고 나니까 피로가 싹 풀리는 것 같아. 첫 수확의 결실을 맛볼 차례. 크게 한 쌈 싸서 맛을 보는 낯숙도. 그 순간. 자기야, 우리가 농사 지은 건데 이걸 왜 버려? 상추 끝부분을 떼고 먹는 낯숙도. 나는 원래 상추꽃 떼고 먹는데 지저분하잖아. 나도 상추꽃은 안 먹게 되던데. 어머, 다들 지금까지 영양을 버린 거야? 아, 상추꽃 부분은 무조건 먹어야 해요. 영양소가 다 줄기를 타고 오기 때문에 상추꽃 부분까지 먹어야 더 좋아요. 상추꽃 부분에 오히려 영양 성분이 많다는 김소곤의 주장. 부드러운 잎과 달리 식감이 질기고 쓴맛이 나는 상추의 끝부분. 실제 상추 끝부분 섭취에 관련된 흥미로운 설문조사도 확인할 수 있었는데 남녀 473명 중 88%가 상추를 먹기 전 끝부분을 제거한 적이 있다고 대답한 것. 그 이유에 대해서는 지저분하다고 느껴져서가 52.4%로 가장 높았고 그 외에 색깔, 식감, 맛뿐만 아니라 심지어 농약이 많이 묻어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추 끝부분 섭취를 꺼리는 것으로 조사됐는데 상추에 관한 수상한 소문. 상추의 끝부분은 먹으면 안 된다는 소문의 실체를 파헤쳐라. 그 해답을 얻기 위해 전문가를 찾아간 제작진. 안녕하세요. 소문에 관한 궁금증 알려줄 이영은 식품영양학과 교수. 정말 상추 끝부분은 먹지 않는 것이 좋을까? 상추는 끝부분을 먹어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상추는 끝부분까지 먹어도 된다? 끝부분이 갈색으로 변해 지저분하다고 느끼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상추의 폴리페놀 성분이 공기 중에 노출되며 갈변 반응을 일으킨 것으로 더럽거나 건강에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농약이 상추 잎 위에서 아래로 흘러 모일 거라는 추측 때문에 섭취를 꺼리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 상추 잎과 끝부분에 잔류 농약 성분은 큰 차이가 없었고 오히려 상추 끝부분의 농약 성분이 조금 더 적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농촌진흥청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추의 잔류 농약은 깨끗한 물에 5분간 담가준 뒤 2~3회 흔들어 씻어주면 제거되기 때문에 섭취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그렇다면 상추 끝부분을 둘러싼 또 다른 소문. 상추 끝부분에 오히려 영양 성분이 더 많다는 소문의 진실은 무엇일까? 상추의 영양 성분은 잎에서부터 줄기까지 동일하나 줄기 끝부분에는 잎보다 더 특별한 성분이 있는데요. 바로 우유같이 보이는 하얀 즙 속에 락토카리움이라는 성분이 있습니다. 락토카리움 성분은 상추류와 치커리 같은 채소에만 들어있는 성분으로 행복 호르몬이라고 불리는 세로토닌 그리고 멜라토닌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여서 진정효과, 수면 유도효과와 신경 안정 및 스트레스를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러한 기능성이 필요한 분들은 상추 끝부분까지 떼지 않고 모두 다 섭취해야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상추 끝부분에는 신경 안정 및 진정에 도움을 주는 락토카리움 성분이 풍부하다는 것.
그러나 상추 끝부분은 쓴맛이 강하고 딱딱하다는 이유로 섭취를 꺼리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래서 준비했다. 상추의 끝부분을 잘 섭취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줄 제이킴 요리연구가. 지금까지 상추 끝은 딱딱하고 쓴맛이 강하다는 이유로 떼고 먹었다면, 제가 상추 끝부분까지 맛있게 먹을 수 있고 주부들의 고민인 골다공증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추나물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그런데 상추를 끓는 물에 넣는다? 상추는 주로 생으로 드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끓는 물에 살짝 데쳐주면 상추의 풍미도 잡을 수 있고 끝부분의 딱딱한 식감을 부드럽게 만들어서 드실 수가 있습니다. 상추를 끓는 물에 30초간 살짝 데쳐주면 골다공증 완화를 돕는 상추 속 칼슘과 베타카로틴의 체내 흡수율이 높아진다는데, 데친 상추는 차가운 물에 가볍게 헹구어준다. 상추로만 나물을 무쳐도 되지만 여기에 함께 넣으면 영양이 배가 되는 쌈채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깻잎입니다. 상추와 깻잎을 함께 먹으면 영양이 배가 된다? 깻잎은 상추에 함유된 칼슘 흡수율을 높여주는 쌈채소인데요. 깻잎의 풍부한 마그네슘이 체내에 들어온 칼슘이 빠져나가는 걸 막아주기 때문에 함께 섭취하시면 골다공증 예방에 도움을 줄 수 있고요. 또 수분은 많지만 심심한 상추의 맛을 깻잎이 더해줄 수도 있습니다. 깻잎도 끓는 물에 30초간 살짝 데쳐준 뒤 물기를 쭉 짜서 준비한다. 그 다음 빠진 마늘, 멸치 액젓, 참기름을 한 스푼씩 넣어준 뒤 양념이 고루 배도록 버무려주기만 하면 밥도둑 반찬으로도 제격인 상추나물 완성! 과연 그 맛은 어떨까? 상추를 한번 데쳐서 그런지 식감이 아삭아삭하고 맛은 짭조름하게 맛있는데요? 네, 그러면 제가 하나 더 건강한 주스를 드려볼게요. 이것도 한번 드셔보시겠어요? 이것도 혹시? 네, 바로 상추 주스예요. 상추 주스? 일명 상쾌 주스로도 불리며 온라인상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는데, 고기 먹고 상추 몇 장 남는 경우 많으시죠? 버리기도 아깝고 두 잔이 시들까 걱정이고, 이 상추로 변비가 심하거나 불면증으로 잠이 오지 않아 아침이 개운하지 않는 분들을 위해서 상쾌한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상추 주스 만드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상추는 깨끗하게 씻어 준비하고 여기에 상추와 함께 넣어주면 좋은 궁합식재료가 또 하나 있다고 한다. 바로 키위입니다. 키위는 단맛을 살려줄 뿐만 아니라 식이섬유가 풍부하기 때문에 변비에도 도움을 줄 수 있는데요. 특히 상추랑 키위에는 불면에 효과적인 성분들이 풍부해 불면증 완화에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상추 4장과 키위 1개, 그리고 물을 조금 넣고 갈아주기만 하면 맛과 영양까지 풍부한 상추 주스 완성! 상추와 키위는 포만감을 주는 식재료로 바쁜 아침 식사 대용은 물론 체중 감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